대구 남구청이 지난 20일 제8회 도전 청년 골든벨 퀴즈데이가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이번 청년 골든벨 퀴즈대회에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, 이해충돌방지법을 퀴즈를 통해 청렴 의식 향상과 부패 방지에 대한 직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 사지선 다형 및 단답형 문제를 풀며 최후 1인이 남을 때까지 서바이벌로 진행했으며 조기 탈락자를 위해 부활 및 찬스 코너도 운영해 재미를 더했습니다. 특히 조재구 남구청장이 첫 번째 문제 출제자로 나서 청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참가자들 또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,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청렴의식을 제고했습니다. 조재구 남구청장은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를 통해 부정부패원은 청렴 남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